잔반 뉴욕 증시가 JP모건 체이스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크게 둔화된 영향으로 소폭 약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혼조를 보인 가운데 7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타임오프 무력화 총파업 투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LG화학의 미국 전기자동차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업체도 아닌 한국 기업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전경련 회장단 만장일치 의견으로 차기 회장직 제의를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엿새 만에 소폭 내렸습니다. 물론 그 전일에 연고점을 돌파한 데 따른 부담도 느꼈을 법한데요. 코스피가 0.4% 가까이 빠지면서 1751포인트로 1750선에 턱걸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반등하려는 그런 국면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엿새 만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경기 둔화 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 FOMC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이미 내비친 데 이어서 중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 습니다. 2분기 GDP,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G2 국가에서 모두 다 경기 둔화 우려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1750대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급도 어제는 기관이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9천억에 이어서 4천억 가량 또 사줬지만 기관의 투신권 중심으로 4천억 이상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코스피는 6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175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닥은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제 드디어 한 달 만인가요? 두 달 만인가요? 500선을 돌파했는데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기관이 어제 강하게 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보합세로 끝이 났습니다. 1202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경기 둔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진앙지였던 지표가 안 좋았던 중국도 거의 한 2% 정도 빠졌고 일본도 1%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만도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 떨어지면서 끝이 났네요. 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역시도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괜찮아야 될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이번 달까지도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가 장 개장하기 전에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부진으로 모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조금 줄었다는 데 있겠죠. 다우는 7포인트 정도 소폭 빠졌습니다. 다우의 경우 8거래일 만에 약세에 전환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2거래일 정도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실적이 좋았지만 지표가 부진했고 그나마 괜찮은 것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막판에 좀 매수세가 많이 유입돼서 상승하려 했었던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 일단 우리 장도 어제 쉬었었는데 오늘 우리 장 좀 달려가볼 수 있을런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이미 뭐 1764의 장중에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러웠죠. 어제 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과연 이제 그만 쉬고 또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수는 전 고점을 돌파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요. 예,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뭐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도주인 기아차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의 전고점 돌파의 주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뭐 주변주들이나 네. 혹은 비주도주 중심의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전일 전고점을 시장이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매이가 이어나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처럼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 권역이 1650선이라고 단기적으로 봐야 네. 하는데요. 저점 권역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 상승하면서, 곧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예.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최근 시장을 빗대서 보면 이제 V자 반등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 가장 이제 흔한 케이스인데,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횡보를 통해서 기간 조정을 보여나가는 양상인데요. 네. 이 두 양상이 그 각각 두 양상이 나타난 이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점은 분명히 뭐 긍정적이지만 예. 대응하는 전략은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돌파되는 양상이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전과 다르게 탄력이 좀 돌파 이후에 강하게 달라붙지 않는 이런 모습이 네네.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예. 한번 그 이전 국면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예.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V자로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탄력이 예.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횡보 이후에 그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면과 좀 다른 국면이라고 봐야겠죠. 네. 작년 그 5월부터 7월 20일 정도까지는 1350부터 1450권역을 철저하게 뭐 한 그 세 달이 좀 안 되게 횡보를 하다가 이후 7월 22일 날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곧바로 급등해 나가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한 150포인트 네. 이상 곧바로 급등해 나가는 양상이 펼쳐졌었고 네. 작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도 16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 거의 뭐 이때 장을 만약에 지켜봤다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등락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 또 강한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은 과거와 달리 기간 조정 국면을 거치지 않고 네. 지난 6월 말부터 하락 이후분을 모두 만회한 이후에 곧바로 직전 고점 권역인 1740권 포인트 권역을 네. 곧바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횡보 이후에 돌파할 때는 기간 조정으로 해서 에너지가 비축됐다면 이번 돌파는 저점 권역 대비해서 100포인트 상승하면서 이전에 그 횡보 이후에 돌파할 때보다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00포인트 올라오면서 힘을 다 썼다 이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고점 돌파 이후에 강한 탄력을 지금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양상이 좀 달라졌고 네. 돌파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상당 부분 소진된 네.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그 최근 시장 상황을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게 그냥 계속 네. 사주면은 에너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쭉 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수급적으로 보면 이 외국인들이 역시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장을 리드를 했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시장을 리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중장기적인 승자지만. 네. 이 단기적으로는 뭐 승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락을 주도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예. 지수가 반등을 해나가면 또 반등을 주도해 나가는 양상을 또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요? 예, 이 외국인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점을 형성한 1650포인트 아래에서도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네. 또 최근에 1740포인트를 넘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내리고 이들이 올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절대 수익률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반면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저점 권역 1700포인트 아래에서 저점 권역에서 매도를 할 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최근에 장이 올라온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관의 동향이라는 것은 기관의 그 차익거래라는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한 그 네. 기관의 동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초반에 1700포인트 아래 그러니까 1660포인트 7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였을 때 네. 이 기간의 순수 매수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간의 순수 매수가 뭐 이틀 동안에만 1조 2천억 원이 유입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 4일 거래 움직임만 보면 많이 이 기간의 매도는 약 2조 2천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 이상의 물량을 지금 기관들은 매도에 좀 열중하고 있다라고 예.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그 결국엔 이제 단기 시장의 승자를 이제 기간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 기간이 집중적으로 거래하고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이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 주도주 중심이 아니라 주변주나 비주도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네. 시장에서 그 전고점 돌파의 1등 공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주변주나 비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주도주 내에서도 주변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나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로 움직여 나가고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수급적인 여건과 전고점 돌파 양상의 여건으로 봤을 때 네. 이전에 횡보 이후에 돌파,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갈 때보다는 강한 탄력의 모습을 보여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기관이 1700 밑에선 적극적으로 사다가 1730 넘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샀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일단은 주변주 그리고 일단 비주도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해나가고 있는 기관.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 시장을 기관을 따라서 좀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 어떤 종목을 뭐 사든지 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관이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같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예, 기관 중심으로 거래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해나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크게 불안한 생각을 가질 필요는 뭐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 강성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성이 꽤 그 높은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샀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지금 시장의 심리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1750포인트인데 만약에 시장이 한 30포인트 빠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30포인트 정도 빠진다고 가정을 해도 지수는 1720포인트입니다. 네. 1720포인트는 상향하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여전히 위에 있고 20일뿐만 아니라 5일선 제외한 제반 이동평균선들 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라인들, 이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뭐 가격권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한 지지권력들이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1650포인트, 그러니까 제반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무너진 지수대에서 네. 여기서 30포인트를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직접 저점권력을 봐야 되는데 1550포인트 권역까지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650포인트에서 만약에 30포인트가 그 빠질 경우에는 이때는 지지하는 이동평균선 같은 것도 없고 네. 직전 저점권역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한 70포인트는 더 하락할 여지가 높다고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시장이 어떤 국면에서 똑같이 30포인트를 빠지더라도 네. 어떤 국면에서 30포인트가 빠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만약 30포인트가 빠진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겁니다. 근데 1650포인트 정도에서 만약 30포인트가 빠진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매수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공포 국면으로 접어들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심리적인 시장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기간이 매수를 했다 최근에 이제 순수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또 매도에 나서고 있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해나가는 전략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요. 네, 실적 봐야죠. 예. 예.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실적 발표가 끝나는 7월 말 정도, 8월 초순 정도까지는 네.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여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하방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해나가기에는 뭐 시장의 심리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좋다. 상당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박스권 상단인 1750을 지금 이미 그 정도에서 다시 톡톡톡 두드리고 있는 시점. 여기에서 30포인트 빠져봤자 일단 지금 이 시장 분위기 그리고 어닝이라는 실적이라는 가장 큰 재료로 봤을 땐 오히려 이 정도 국면에서 1720, 50 정도 사이에서 적어도 8월 초순까지는 움직여주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 정도, 뭐 예를 들어 이런 종목은 좀 매수에 가담해볼 만하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뭔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한 8월 초까지 노릴법한 그런 종목은 뭔지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오늘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기관이 최근에 시장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모멘텀 투자를 기관이 상당히 단기 모멘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증권주들을 크게 올리는 양상을 보였었고 네. 이 태양광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장기 소외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네. 이런 쪽으로 해서 기관들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는 모습이 펼쳐졌었죠. 실질적으로 OCI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기관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서울 반도체나 일진전기 OCI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군 역시 정부에서 녹색 산업에 대한 그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뭐 이슈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러한 것보다는 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보다 큰 이슈가 아닌 보다 큰 모멘텀을 가진 예를 들면 뭐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그리고 뭐 삼성그룹의 구조 개편 가능성 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7월 말이면은 7월 말경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네. 이때 그 IR을 합니다. 네. 이때 IR을 할 때 이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 또 역시 많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그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이 이슈라기보다는 뭐 보다 큰 모멘텀으로 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계속해서 뭐 8일 연속해서 급등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 네. 만약에라도 5일 이동평균선을 깨뜨리는 1일 급락이 발생을 한다면 네. 뭐 그때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중소형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삼성테크인 네. 그러면 5일선 안 깨면 못 사는 거네요? 5일선 안 깨면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네. 고객님들의 계좌에 상당히 편입을 많이 시킨 게 사실이지만 예.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차원에서 5일선이 깨지 않으면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 8일 연속 네. 올랐으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래요. 다음으로 중소형주를 좀 말씀드리면, 네. 뭐, 기술적으로 거래하기에 상당히 그, 지금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KC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KC 보다는 뭐, 기술적인 측면만 좀 고려를 했는데, 네. 또, 하반기 어닝 모멘텀을 고려를 한다면,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2010년 최고의 어닝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입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차트네요. 네. 유진테크가 그 5월 달에 좀 집중적인 매도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5월 달에 거래량이 늘면서 좀 집중적인 매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매수할 때에 비하면 여전히 뭐, 그, 크게 위축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또 그 7월 12일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이것은 뭐 단기 하락을 그, 단기 하락을 마무리하는, 저점에서 터지는 대량 거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2분기 실적이 예,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에 약간 못 미칠 것 같다. 그 못 미치는 원인은 그 2분기로 잡혀있던 그 매출 인식이 3분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뭐 2분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3분기, 4분기, 즉 하반기에 오히려 어닝 모멘텀을 더해줄 네, 뭐 그렇죠? 그러한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7월 14일 엊그제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또다시 예, 이렇게 급락하기 이전 그러니까 15,000원권역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런 것은 주가의 안정성을 그 굉장히 높이는 차원이죠. 그래서 최근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에서도 유진테크의 단기 수익률 좀 부진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2분기 실적의 부진 영향이 상당히 큰데 네. 뭐 이럴 때가 오히려 하반기 실적을 노리는 투자를 해 나간다면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 네. 유진테크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으신지 그 얘기만 좀 들어보죠. 목표가는 그 직전권, 1차적으로는 이제 직전권, 고점권역인 뭐 18,000원까지 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네. 뭐 증권사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내고 있는 목표가는 24,000원 권역입니다. 18,000원 이상 직전 고점을 뭐 돌파할 가능성도 약간 뭐 2~3개월의 텀을 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주로서요 삼성 테크인 대형주 하나 얘기를 들어봤고요. 작은 쪽에서는 예, 유진테크까지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리뷰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 리뷰한 지 한 달이 돼가지고요. 예. 네, 한번 리뷰를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네, 여태까지 총 8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시가 종목이 많아서 제가 네.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해드리고 우선 신규로 매수 가능한 종목도 집중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6월 18일 날 한 달 전에 중국 소비 수혜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베이직하우스 한국콜마를 소개를 드렸었는데 예. 모두 지금 뭐 1차 목표가 도달했고요. 네.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까지 도달했고 두 종목 모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뭔가 좀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종목 모두 그 중국의 성장성이라는 게 단기 적으로 뭐랄까 테마적인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장 실적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좀 길게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직하우스 글쎄요. 우선은 손절가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좀 네. 단기적으로는 손절가 12,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아마 그 구간까지 잘 안 올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손절가는 12,000원 잡으시고 계속 길게 한번 홀딩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조금 베이직하우스보다는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 네. 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역시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손절은 6,000원 정도 이미 수익 두 종목 모두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높였고요. 손절 6,000원까지 잡으시고 목표는 8,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예.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알려드린 6월 25일 날 소개해드린 하반기 유망 중소형주인데요. 네, 실적 좋아지는. 네, 맞습니다. 예. EO테크닉스와 그리고 DIC라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까지 좀 길게 봤던 종목이라 그런지 단기간에 예.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다시 소개를 드리는데요. 네. 근데 EO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또 기간 조정 길게 받으면은 큰 상승,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32,500원과 2차 목표가 3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손절은 꼭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우선 팔고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손절가는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매매하실 때 손절가 28,000원을 잡아드리겠는데요. 네. 28,000원을 이탈할 때는 현금을 확보해 두시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21선 위에서 다시 재매수 전략을 추천드리겠고 이 종목은 25,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네, 좀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DIC인데 DIC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지 제가 생각했던 그 손절 라인 밑에까지 관리가 안 되면서 빠져가지고 손절이 됐었는데요. 네. 손절된 이후에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매입했다는 지금 공지가 또 떴습니다. 네. 역시 좋은 회사인 만큼 지금 국민연금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회사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그 회장님께서도 자사주를 매입하는 네네. 등 굉장히 좀 우량하다. 역시 하반기가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다시 재매수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역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예. 매수는 분할 매수로 3,800원에서 4,200원 사이에서 보시면 되시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4,400원 그리고 2차는 4,700원 3차는 5,000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가 좀 그런가요? 아무래도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간 종목은 약간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적 관점으로는 지금 들어가셔도 좀 길게 보실 때는 상관없겠지만 굳이 제가 종목을 많이 언급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기간 조정이 예상되는데 뭐 이렇게 또 지금 들어갈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 회사 마음에 드신다면은 어차피 네. 길게 보시는 분은 바로 또 제 예상과 다르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매매 손절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에서만 우선 리스크 관리만 해주시면은 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다시 리뷰를 다 드리는 이유가 자체도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은 다 회사가 좋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 손절했다고 해서 완전히 종목을 관심을 없애시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짧게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면서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효율적인 가치 투자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은 네, 그 다음에 7월 2일 날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게 네. 바로 M&A로 요동치는 범현대주 해가지고 예, 현대건설에, 길게 말씀을 해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의 네. M&A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제가 리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현대그룹의 네. 재무적 그 리스크가 약간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길어질수록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예. 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현대건설을 봤을 때는 네. 현대건설도 우선 2차 분할 매수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네.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건설주가 뭐 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슈적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는 종목이고요. 네. 우선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목표가는 6만 4천 원부터 7만 2,500원까지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예. 그때 앵커님께서 좀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꼭지에서 예. 샀다 근데 지금 다시 네, 제 말씀대로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M&A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역시 상승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손절가 네. 47,500원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네. 손절이 안 됐고요. 네. 또 목표가도 약간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라서 이게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약간은 네, 좀 코스닥처럼 움직이는 종목인지라 예. 네, 좀 레인지가 큽니다. 우선 목표가는 뭐 6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보실 수 있겠고 손절 4만 7,500원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신규로 현대건설은 들어가 볼 수 있겠다 가격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네. 다음에 그 다음 주 7월 9일 날도 사상 최대 실적 관련해서도 종목을 뽑아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조금 제가 빨랐나 싶은데 하이닉스와 네오이즈 게임즈를 말씀드렸는데 예. 가격 변화가 일주일 동안 거의 없더라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종목이 바로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주 더 쉬진 않겠죠? 아 글쎄요. 네, 제 마음 같아서는 바로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전일 미국장 보고 요즘 돌아가는 흐름 봤을 때는 약간 기간 조정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이닉스를 왜 지난
지난주부터 추천을 드렸냐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이 꽤 괜찮은 가격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은 짧고 수익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지금 가격 라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추천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JP모건이나 UBS에서 약간 부정적인 레포트를 냈거든요. 그 네. 부분 때문에 인텔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그 부분이 반도체 업황 둔화가 그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우려가 네 우려가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에서도 실제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PC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거다 20%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반도체의 주된 수요가 PC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반도체 가격이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대는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예상이고 시장에서 저희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반대 방향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24,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네. 네 목표는 만약에 24,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28,000원 이상 32,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4,000원 손절라인 하이닉스 꼭 지켜달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네오이즈 게임즈 간단한 코멘트만 한번 들어보죠. 네,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좋습니다. 이거 두 번이나 언급드렸던 종목인 네. 만큼 굉장히 좋고 3분기에도 호실적 그리고 이 종목은 정말 내년까지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회사 자체가 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대응해 주시고요. 종목에 예.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재매수도 지금 가능하시고요. 네. 네. 뭐 37,5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매수 가능하시고 손절 37,500원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앞서서 DRC, 현대건설 이렇게 네 종목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네,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19일 금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네요. 뉴욕 증시에서 JP모건 체이스 기다렸습니다.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 나왔었던 제조업 지표들이 일제히 좋지 못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우가 8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서고 말았는데요. 장 막판에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 소폭 하락했다고 해도 금세 만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먼저 쉬어줬으니까 일단 시초가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2포인트 정도 빠진 174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1포인트 높인 50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단 81만 6천원, 7천원으로 소폭 조금 떨어지는 모습. 네, 포스코가 한 2-3거래일 만인가요? 이제 반등을 조금 주는데 49만원 밑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도 같습니다. 현대차가 또 어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더니 다시금 1.5% 거의 한 2% 가까이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136,500원, 7,000원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오늘은 조용한 모습이고요. LG화학 오늘 1% 이상 뜁니다. 325,000원. 네, 미국 쪽에 공장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장 열린 지 1분 만에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751.9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국전력, 모비스, 오늘 KB금융 모두 다 약한데 오늘 현대차, 모비스 모두 다 함께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살아있는 종목 몇 종목 안 되는데요. 현대중공업도 강보합. 그나마 좀 플러스를 크게 내고 시작하는 종목이 재료가 있는 LG화학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가 좀 전에 저희가 차트를 봤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에 2%나 급락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 하이닉스도 반등을 어제도 못했고 그 전일에 반등했다가 어제 크게 꺼지고 오늘 다시 꺼지니까요. 25,000원 선에서 이제는 또 다시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LG전자 아직까지는 보합인데 약보합 본적을 또 떨어지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LG디스플레이가 어제 또 한 2%, 오늘 한 1%. 다시금 4만원 선에 안착이 참 힘겨워 보입니다. SK텔레콤 정말 파격적인 가격 인하 상품 내놓고 이제 또 본인도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를 조금 내보지만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지주회사 LG가 어제 LG 관련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금 괜찮았었는데 오늘 또 차실현 매물이 소폭 나오는 듯 싶네요. 자동차 가운데선 기아차가 그나마 괜찮고요. 은행주 가운데서도 우리금융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 삼성전기, SK에너지 오늘
아, 좀 전에 보셨던 LG화학 이 세 종목은 시총 상위 중에서도 좀 강하다는 생각 확실히 드는데요. SK에너지 오늘까지 오르면 다시금 사흘째 연속 상승이 되겠고 오늘도 1.3% 정도로 LG화학과 어깨를 겨눌 만한 괜찮은 상승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15만 3천 원까지 찍어주고 있고요. 롯데쇼핑 NHN에도 플러스가 뜨는군요. 오늘 삼성화재는 약간 약하게 기업은행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삼성 SDI가 어제 장중에 18만 7,500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아침 그 장중 어제 고점을 다시 찍어주면서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 SK에너지 역시 견조한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도 가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포스코가 소폭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현대제철 역시 조금 반등을 하네요. 자, 포스코가 반등에 일단 조금 성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2포인트 정도 뛰면서 1753으로 빠르게 플러스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53포인트, 일단 마이너스에서 곧바로 플러스로 반전시키는 모습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출발상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큰 폭이든 작은 폭이든 어제 일단 하루 쉬었었고 오늘도 그렇고 전고점 돌파한다면 뭐 곧바로 시장 분위기는 곧 시장 1800을 갈 분위기였지만 시장은 또 그렇게 허락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속도 조절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이 속도 조절 이후에 시장을 갈 수 있는지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큰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전반적인 기업 실적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증시의 그런 상승 추세 상승 속도를 좀 조절하는 요인이 될 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먼저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결과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약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그러나 이제 중국 증시의 흐름이 그런 매크로 지표의 결과보다는 오히려 중국 정부 정책에 보다 민감하다라는 점에서 향후 긴축의 강도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다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 증시의 하락세도 큰 폭의 하락보다는 작은 폭의 조정 정도로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역시 이제 JP모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양호했는데요. 반면에 제조업 지표의 부진에 따라서 장 초반에 1%대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 상승의 속도를 조절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결국 주가가 기업 이익의 함수라는 점에서 이번 어닝 시즌간 다소 출렁거리는 그런 지수의 흐름은 있겠지만 상승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다음 주가 사실상 어닝 시즌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내부적으로는 주도 섹터인 IT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섹터의 주요 종목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약간 이렇게 쉬는 그런 국면은 오히려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신 것도 같은데 문제는 이제 주도주가 좀 살아났으면 이 시장이 좀 훅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 과거 세 번 그에 앞서서 천장을 뚫지 못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IT 자동차 굉장히 강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도 주도주가 예전만 같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다시 뭐 화학주가 IT 자동차보다 더 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주도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이전 매크로 환경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 여러 그런 하반기 변수들을 고려해봤을 때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이 일부 뭐 제기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아직까지 그래도 2분기 실적 면에서는 계속해서 IT 섹터가 여타 업종의 섹터에 비해서 어닝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 단기적인 조정을 넘어서는 하락 추세로의 반전까지는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일단은 IT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일 미국 쪽에서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를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IT 섹터의 주요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IT 섹터의 그런 주가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IT 섹터가 좀 부진하면서 지수의 상대적인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지만 전반적으로 기타 섹터로의 그런 원활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 인텔 효과에 이어서 애플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스티브 잡스가 기자회견까지 요청하면서 그 아이폰 4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일단은 뭐 그런 최근에 아이폰 4에 대한 뭐 리콜 가능성이나 뭐 그런 기자회견 가능성 때문에 일부 네. 뭐 애플의 주가도 사실 최근 좀 부진한 상황이 네. 이어지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뭐 나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애플이 부진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갤럭시 A가 출시되면서 오히려 그 상대적인 수혜를 또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미국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낙폭에 과다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나름대로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텔 효과도 있었었고 애플은 또 애플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죠. 이번 실적 시즌 맞아서 IT주가 좀 전반적으로 올라와 준다면 우리 IT도 거기에 좀 기대서 일단 올라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투자 선물로 가서요. 전수영 연구원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달러화가 보니까 뉴욕 외환에서 2개월 내 뭐 최저치까지 찍고 유로화는 그 반대급부로 2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던데 오늘 환율 좀 내리면서 출발하겠군요. 네, 오늘 달러화 환율은 6원 50전 하락한 1196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요, 미국의 부진한 지표에 이어서 중국 지표도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초반에는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탔지만요, 중국 지표가 예상보다는 뭐 나쁘지 않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특히 여기에 매수 매도가 장중의 흐름을 좌우했고요, 외국인의 주식 자금 환전 물량도 가세하면서 환율의 상승을 제어했습니다. 다만 결제 수요 등이 탄탄히 받쳐주면서 1200원 아래에서는 하방 경직성도 유효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환율은 어제와 같은 그 전날과 같은 1202원 5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어떻게 될는지 궁금한데 1200원 중심으로 계속해서 등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예, 일단은 이제 글로벌 통화를 먼저 보면요. 네. 중국의 지표 발표 이후에 일단 뭐 유로화나 호주 달러 등 고위험 통화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밤 사이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달러화는 1% 넘는 급락을 보였고요. 유로화는 이제 쇼커버가 유입이 되면서 구름대 상단인 1.278달러 위로 훌쩍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특히 일단 뭐 미국의 물가가 전월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저금리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달러화의 추가 약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고위험 통화들이 추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오늘 우리 환율도 1200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1200원 아래에서의 결제 수요 등으로 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1차로는 이제 1196원의 지지가 예상이 되고요. 네. 이게 무너진다고 해도 일간이나 주간 일목 균형표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 1190원에서의 강한 지지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결제 수요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1190원 아래쪽을 깨기 힘들 것이다. 결국 뭐 많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1190원대 정도이겠네요. 네. 제가 계속 외환시장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고 채권시장 경기 둔화 지표 때문에 오히려 강세를 띠면서 글쎄요, 경기 둔화 지표가 오히려 방향을 좀 잡아주지 않나 싶거든요. 어제 간단하게 전 일정 정리해 주시고요. 향후 전망도 좀 붙여주십시오. 네, 일단 뭐 어제는요 가격이 계속 이제 밀리지가 않자 반등에 나서면서 채권 가격이 저항선 위로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이평선 상단에서 지지가 되자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수가 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물은 4BP 하락한 3.94%로 고시가 되었고요. 국채 선물은 15틱 상승한 110.4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5틱 추가 상승한 110.45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 언급을 했었던 국채 선물 5일 2평과 20일 2평이 돌파가 되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국고 3년물 4%에서의 저항을 확인한 이후에 금리의 이제 하단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국내 여권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서 시장이 좁은 레인지 등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를 계기로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간밤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또 하락을 했고 오늘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는 미국 연준이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국내 금리도 일단은 금리 하단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 3년물은 이제 122평과 21, 2평이 교차하고 있는 3.90%까지의 하락은 좀 무난해 보이고요. 국채 선물 같은 경우도 110.65까지의 상승은 무난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751포인트 정도로 해서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1포인트도 채 밀리지 않는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 열린 지 1분 만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금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와서 4포인트 정도로 오히려 마이너스로 좀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좀 조용하게 눈치보다 끝나고 마는 건지 전고점 돌파 이후에 왜 이렇게 지수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건지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 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장 다시 곧바로 하락 반전을 시켜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 반전된 원인 수급에 있는지요? 예, 일단 아침부터 기간에 이제 투신권을 좀 중심으로 펀드함의 부담을 느끼면서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 지금 거의 300억 가까이 아침부터 시초부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미국 증시가 이틀째 조정을 받았죠. 네. 그 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7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좀 이번 주 거의 상승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가자 분위기를 지금 내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벌써 금요일이니까 사실 네. 어제 중국 경제 성장률 2분기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분기 대비 후퇴했고 미국의 뭐 밤사이 요새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 넬리에는 사실 미국 대표 IT 기업 인텔의 서프라이즈 실적이 있었고 네. 밤사이 뭐 JP모건의 실적도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 증시 이끌었고 국내 증시도 지금 뭐 포스코를 필두로 해가지고 네. 뭐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실적들이 지금 경기 지표보다 어쨌든 더 우세하다는 그런 심리적으로 영향 때문에 증시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좀 맞지는 않았는데 금리 인상이 좀 한 달 정도 빨리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국내 경기는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어떤 인플레 억제 효과나 그런 거를 다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 인상이 이뤄진 거고요. 네. 연내는 합쳐서 한 100bp 정도 지금 될 걸로 전문가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히려 국내 저평가 시장에 더 경제 성장 속도나 회복 속도가 지금 빠르다는 더 느끼 더 체감하게 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많이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금주 들어서만 외국인이 거의 시장에서 2조 넘게 매수를 했죠. 네. 금일도 보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사실 LG학이나 뭐 오바마의 방문 뭐 이런 거 포스코는 좀 낙폭이 좀 심해가지고 좀 소폭 상승하고 있고 네. 뭐 부분적으로 LG전자,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좀 오르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사실 외국인이 2주 넘게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이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국내 시장이 저평가돼 있고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오른
전기전자 업종이 많은데도 계속 사고 있다는 거는 네. 성장이 더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의 펀더멘털 물량 때문에 뭐 금일 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네. 겁내실 필요가 없는 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외국인들도 우리 탄탄한 경기를 믿으면서 얼마나 경기가 좋았으면 금리가 올릴까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사줄 것이다. 그리고 사는 종목도 지금 기관이 펀드 환매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좀 팔고 이런 움직임에 수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는 외국인 쪽을 좀 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쉬다가 결국 가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쉴 때 어떤 전략을 좀 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IT 쪽이 좀 쉽게 살아나는 듯 싶었는데 글쎄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나오는 날 좀 뜸했던 것처럼 인텔 효과 그날만 좀 반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사실 밤사이 뭐 JP모건 미국 금융주도 발표를 예상치보다 좋게 했는데 네. 국내 지금 금융주들 뭐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상해 시청 상해 종목들 거의 구성하고 있는 은행주들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 지금 실적 오히려 미국의 그런 금융주가 실적이 발표를 좋게 하면은 국내 금융주가 보통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이게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 국내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하면서 지난주부터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어제 벌써 쉬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올라온 거에 단기 이제 차익물이 좀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금융주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방향성은요. 이렇게 대거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오늘도 뭐 기관은 팔지만 외국인은 지금 시장에서 130억 정도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방향성이 보이는 방향으로 따라가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 인상이 제가 100bp 정도 뭐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안에 그렇게 되면 금융주 은행주들 뭐 예대마진이나 보험사들의 이익 개선이 어느 정도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조정 며칠 받을 동안에 다시 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사놓고 좀 오래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난주 대응 전략이 제가 딱 방송 전에만 해도 외국인 매수세가 없었어요. 1700 올라오면서 없어가지고 네. 섣불리 매수를 하시기보단 외국인의 방향성을 보고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네.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네. 사실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지수가 1800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제만 해도 이제 구트레이카 종목 뭐 예전에 주가 2000 올렸을 때 증권이나 건설 네. 이런 주식들이 올라갔었는데 네. 금일도 보시면은 뭐 건설이나 운수창고 이런 것들이 조금 화학 쪽 이런 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시장을 보시면 계속 순환매적으로 업종이 올라가고 있으면 보이고 네. 있어요. 근데 증권주가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오늘 보시면 대우증권 뭐 다른 증권주는 떨어지지만 대우증권이 가장 강하거든요. 네. 뭐 증권주 중에 어차피 탑픽인 대우증권이 저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더 올리겠다는 그 신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주 쪽은 좀 중장기, 하반기 정말 4분기까지 보시고 매매를 하시고 네. 기존의 주도 좀 뭐 IT나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은 지금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서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3분기까지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지금 1200원대라는 겁니다. 아직도 네. 120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장중에 뭐 1200원 잠깐 깨지긴 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예전에 네. 1100원대 그런 IT 자동차의 엄청난 그 주가의 힘이 아니라 1200원대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IT 자동차를 더 보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 지금 뭐 세계 어떤 경기 둔화 우려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완성차 업체의 경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선진국적으로 예, 팔아야 되니까요. 일단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악화가 되면서 주가는 일단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부품업체들은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는 신고가를 낸 이후에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미국의 어떤 현대자동차의 그 점유율을 보고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국내 시장의 자동차들이 지금 타켓을 노리는 데가 중국 쪽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 쪽의 시장은 2대 시장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조금씩 올려나가게 되면은 실적은 지금 일단 받쳐주고 있고 뭐 더블딥이나 그런 우려는 사실 이젠 좀 버리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박재민 대리님 그러면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금융주는 좀 긴 안목에서 보라고 하셨잖아요. IT 네. 자동차 뭐 부품 이쪽도 여전히 좀 유망하다 실적 좋아지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탑픽으로 볼 쪽이 어느 쪽입니까? 지금 뭐 상관없이 기관이 뭐 판다고 하지만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신고가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예, 가장 수익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거는 네. 아무래도 전자재료 부분일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성장성이 가장 이제 많이 일어날 기업으로 보면 뭐 2차전지 뭐 그리고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 신소재 네. 뭐 그런 쪽 그리고 뭐 IT 서비스 쪽에서는 SK CNC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네. 결국에선 시장의 주도주로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 쪽은 결국에는 제일 최선호주로 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IT 중에서 전자 재료 관련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대형주들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것이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주가만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코스피가 1746포인트. 네. 박재민 대리와 전화 연결하기 전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박재민 대리께서도 수급 짚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한 150억 조금 못되게 계속 사주고 있지만 오늘 기관의 투신권 중심으로 매도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관이었던 매도가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 조금 쉬려고 할 때 또 많이 올라와서 부담 느끼는 자리에서 시장의 어떤 마이너스권으로까지 내리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7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앤센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